6월 모의고사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볼게. 약간씩의 변화가 조금 있거든. 그 변화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6월 전체적인 이제 내가 한번 이 평가, 전체적인 분석 이거 한번 해볼게.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읽어야 될 분량이나 길이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길이, 분량이라든가 이거 지문의 길이라든가 읽어야 될 분량, 지문의 길이 이런 것들은 작년 수능하고는 동일해.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니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문제가 쉽든 뭐하든 읽어야 될 길이와 분량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읽기 실력이 안 되면 등급 올라가긴 어렵다.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작년에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조금 문제는 쉽게 냈어. 그래서 작년 수능 난이도의 한 70% 정도, 80% 정도 난이도거든.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이도는 낮아졌지만, 난도는 낮아졌지만 수준이 길이가 안 변하는 바람에 결국 이게 독해 속도가 느린 친구들한테는 여전히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1차적으로 니네한테 부탁하는 건 남은 기간에 여지없이 또 읽기 연습을, 읽기 속도를 늘리는 연습을 꼭 해라 이 말을 하고 싶거든. 그래서 그거 안 한 채 하면은 별로 국어 공부에 의미가 없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요 난도도 보면 세 번째, 작년에 비문학이 어렵다고 말하니까 올해는 문학을, 6월에는 약간 문학을 어렵게 내고 비문학을 쉽게 낸 거야. 그래서 독서를 조금 쉽게 내고 문학을 조금 어렵게 냈어. 그러니까 어렵게 냈다는 개념이 뭔지는 내가 좀 이따 말할 텐데, 문학이 잘 내진 않았어. 이거는 지문에 가서 일일이 모든 걸 다 지문 전체를 막 읽어야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많이 끌게 하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하고 좀 다르게 이 보기, 선택지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깔끔하지가 않아요. 약간 수능스럽지가 않아. 요 관계가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것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에서 많은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돼버렸지. 그래서 문학이 어렵게 느껴졌다라는 거. 그런데 문학에서 문제를 잘 낸 부분도 있어.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고전시가 정도는 굉장히 문제를 잘 냈어. 그래서 문학의 전체 포인트는 너희들이 스스로 이거를 독해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을 묻고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문학에서 묻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누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보기를 보고 답을 찾더라도 다 끝나고 나면 전체를 천천히 해석해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라 라는 거. 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네 이거네 라는 걸 내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해석해보고 안 되면 물어보고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될 것이다 라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고. 그럼 여기에 있는 독서는, 독서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 지문의 난도 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독서는 앞으로 수능은 딱 이 정도 수준이 나올 것 같아. 올해 수능 이 정도 난이도 정도나 지문 길이나 난도 좀 쉬워졌는데 지문의 길이는 그대로고. 근데 얘네가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뭐냐면, 달라졌다기보다는 작년 수능부터 그렇지만 우리 이 선택지는 잘 냈어. 선택지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선택지가 여기 있는 단락, 저기 있는 단락들 합쳐서 문장과 문장을 합쳐서 결합해서 새로운 선택지로 나오면서 이거를 물어보는 걸로.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의 문장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는 없다라는 거지. 하나도 선택지에서 자꾸 조건문의 형태, 뭐뭐라면, 뭐뭐라면 이런 조건문의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문은 지금 난이도로 쉬워질 건데, 문제나 선택지는 작년 수능 난이도처럼 아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들거든. 근데 생각이야, 그냥 큰 틀에서의 변화는 이거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리고 뭐 문법은 잘 내진 못했지만 작년에 형태를 띠고 있고, 그래서 문법에서도 여전히 그 11번, 12번 문제, 이거 보기 주어지는 문제. 그러니까 역시 문법은 암기하지 말고 주어진 이 보기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했는가? 고전 문법이든 현재 문법이든 요. 보기 내용 정확히 분석하는 거하고, 나머지 세 문제가 진짜 문법 문제였는데, 요 문법 문제들 정도,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하고 영역간 막 합쳐가지고 그렇게 내는 것들. 문법에서도 조건을 하나만 주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 이게 의문론이면 의문문만 보는 게 아니라 막 품사도 보고 뭐 여러 가지도 보고 이런 식으로 융합해서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화법작문. 화법작문이 작년 대비 많이 쉬워졌어. 많이 쉬워졌는데 어느 부분이 쉬워졌냐면 4번부터 7번. 요게 작문하고 화법이 결합된 부분. 그럼 요 화법 대화를 통해서 요 작문 쓴 거를 고쳐 쓰는, 뭘 고쳐 써야 되는지, 고쳐 쓰기에 화법에서 주로 조건들이 여러 개 나왔거든. 근데 요번에는 이 문제가 안 나왔어. 이 문제가 안 나와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어. 요거 때문에 좀 쉽게 느껴졌고, 그렇다고 수능에서 또는 9월에서 요게 안 나오란 법은 없지. 그리고 새로 추가된 게 3년 전, 4년 전에 나왔었는데, 이거, 자료 활용하는 거. 자료랑 글. 글을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요 자료하는, 요 문제, 요거를 시도는 했는데, 문제는 잘못 냈어. 자료 자체의 의미. 사탄 문제로 바뀌어버렸지. 이거 몇이냐? 상승률이 높으냐, 낮냐? 상승률을 아느냐, 모르냐? 이거는 사탐이고, 오케이? 정확히 되려면 이 자료의 내용과 여기 있는 글의 연결 관계에서 틀렸는지, 제대로 고쳤는지, 이거는 알았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료 도표 자체를 보게 하는 문제여서 수능에서 살짝 벗어나는 스타일이 돼버렸고. 어쨌든, 올해 그럼 이렇게 자료 활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거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 쉬워졌다. 그래서 특히 문학이 좀 까다로웠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끔 만들었다. 그런 대신 문제는 그렇게 썩 나이스하진 않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것 같고, 오늘 해설 강의를 보는 이유는 해설 강의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해설 강의 목적은 니네가 맞는 것도 정확히 보란 말이야. 내가 맞았는데 저렇게 맞지 않았어. 저런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맞지 않았어.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문제인 거야, 맞은 게. 그렇지? 나는 그걸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틀린 것만 보잖아. 자기 맞은 거 확실히 알고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국어는 수능날 또 떨어지는 거지. 요라고 9월이 다른데. 어쨌든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 시간이 많다는 거지.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 잘 보고, 내가 저렇게 읽지 못했으면 저렇게 읽어야 되겠네.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네. 그걸 준비하라는 거지. 그거 외에는, 의미가 없지.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6월 모의고사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 봤습니다. 문학에서 고전 시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제일 잘 냈기 때문에. 고전 시가를 얼마나 쉽고 빠르게. 이렇게 나왔을 때 니네가 더잘 봤어야 되는 건데, 너희마저 헤맸으면 체인 호흡 듣는 게 의미가 없지. 고전 시가 몇 번이니?
처음 보는 거라 생각하고, 고전시가 우리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니? 그냥 기본 해볼게요, 고전시. 일단은 보기, 분명히 보기. 보기를 더 풀어준 선택지. 선택지에서 묶고 있는 단어가 혹시 한자로 되어 있으면 그 뜻풀이해준 주석으로 분명히 이 해석의 기준을 잡아야 될 거야. 분명히 기준을 잡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 이번에 해석하는 능력을 많이 물었단 말이야. 해석을 할 때 우리는 다시 또 세 가지. 시적 화자는 분면이고, 그 물어본 시어 중심으로 가. 그냥 다 해석하려 들지 말고. 오늘은 다 해석해 볼게 한번. 그 물어본 문장의 앞뒤 시행과 연결시켜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고.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주석은 꼭 참고하고. 중요한 건 한자어랑 고어는 무시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 한자어 나오면 XY 대체 모르면 이 단어를 물었더라도 앞뒤를 가지고 이렇게. 요번에 고전시가를 잘 낸 건 눈이 마르지만 고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특정한 시어를 물었는데 이 특정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참 앞이나 뒤에 있는 한참 멀리 있는 다른 시행과의 연결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 선택지에서 분명히 이 전체적인 기준을 잡았는지, 이거 못 잡으면 해석이 안 되게끔 만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가장 만족하는 문학은 바로 고전시가. 그럼 우리는 여지없이 고전시가 이렇게 한자나 고가 많이 나오고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와도 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정리, 뭐 암기 이런 건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당장 때려치고, 어쨌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건 우리가 너무나 흔한 고전시간 큰 틀의 범주가 세 개가 뭐래? 이별 귀향, 그 다음에 무욕, 그 다음에 풍자 비판, 그리고 나서 기타란 말이야. 요번엔 아주 쉽게 무욕, 자연 이게 나왔잖아. 자연 속에서 당연히 무욕이지. 욕심 없는 거지. 그러면 자연을 전제로 한다면 세속은 이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화자는 무슨 맨? 군맨이라서 이거를 선택해. 이게 이거 전부였어. 자, 어쨌든 고전시가 우리는 암기하지 말고 보기랑 선택지만 보고도 한자 고 무시하고 XY 치안해서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에 먼저 보기 문제 있지? 보기 문제 보시라고요. 자, 보기 잘 보시고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자, 어쨌든 보기 봤더니 보기를 참고하여 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기 잘 보시고. 보기 참고하면 참고, 참고하면 참고해야지. 보기 참고해서 가,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그럼 일단은 어떻게 풀라고? 기본 보기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게 답이고, 다 일치한다면 이제 해석하러 가고 그 다음이 가서 해석을 하자라는 거지. 이거 먼저 보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유언 12곡은 강호에서 삶을 추구하는 노래지만, 강호에서 삶을 추구해요. 됐어. 이거 자연이잖아. 무욕이겠네. 이건 튀어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자연 무욕 나오면 이제 뭐든 따라 나올 수 있다? 100%는 아니지만 풍류도 나올, 즐거움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등등등. 전제는 세속일 거라는 거 정도는 알 것이고, 화자는 광어에 머문 뒤에도 광어와 속세 사이의 갈등, 이 플러스인데 아직도 갈등하고 있네. 이렇게. 이는 광어에서 만족하는 삶이라는 이상에 도달하는 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말은 얘가 왜 갈등해? 이런 얘기잖아.
강호. 구조를 잘 봐. 세소 사이에 갈등을 하는. 갈등을 하는데 여기에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이상적인 만족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갈등을 하네. 잘 봐. 독해야. 문학은 독해벽이야. 그뿐 아니라 화자가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항상 강호를 선택해. 근데 갈등하면서도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강호야. 이 선택은 당연한 거지. 화자는 군맨이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어. 정해진 거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자신의 결정이 가치 있는 것임을. 됐어. 끝. 뭐 이때 어디가 가치 있다는 거, 그러면 강호가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최종적으로. 갈등할 때는 만족을 못하지만 이제 갈등하다가 최종적으로 선택했을 때는 가치를 두고 있는 거고, 자연에. 그럼 당연히 그때는 만족할 수 있는 거겠지. 갈등하더라도 결국 여기로 온다, 이런 얘기지. 군맨이기 때문에. 자, 그럼 1, 2, 3, 4, 5, 6, 일단은 봐. 일단은 뭐 빨리 풀기 위해서 이런 거 보지 말고 일단은 먼저 있는지 봐. 1장의 초장에는 화자가 강호를 선택하게 되는 동기, 뭔지 모르겠지만 강호를 선택한대. 근데 그 동기는 뭔지 모르겠어. 여기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중장에는 강호를 선택한 삶의 모습이 긍정적, 모르겠지만 일단 보기에 있어. 긍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선택한 거는 가치를 부여하는 거고, 강호. 제 6장 종장에는 화자 자신이 분수에 맞는 선택을 했음을. 분수에 맞는 선택, 이건 알 수가 없어. 보기에 분수 얘기는 없었는데. 물음표. 선택지를 잘 못 냈다는 거야, 이번에. 자, 9장 중장에는 속세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 아, 이건 조금 약간 궁금해야 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어딘데? 강호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선택지에서는 속세. 속세에다가 가치를 두고 있다는 말이 있어서 살짝 물음표. 이렇게. 종장에는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똑같은 9장인데 같이 봐봐. 중장, 초장, 중장, 종장. 중장에는 야, 속세가 플러스. 종장에는 갈등하는 화자. 모르겠네. 모습이. 제 11장의 종장에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선택에 만족. 어쨌든 보기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요거, 요거. 일단은 시로 갈 거야. 다 갈 거야. 근데 모의고사다 보니 수능과 달리 명쾌하지가 않아. 이거 없는데, 보기에. 이거 없는데. 근데 여기 봤더니 똑같은 9장인데 여긴 속세. 여기는 다시 갈등. 정신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3, 4, 5 선택지를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수능을 좀 더 명확하게 낼 텐데 그렇게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6, 9 가볼게요. 6, 9부터. 어쨌든 그리고 나머지 다 해석해 볼게요. 순서는 먼저 니네가 의심이 되는 부분부터. 좀 우리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기준을 잡아서 나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이런 거지. 6. 자, 인간의 벗 있단 말과 나는 알기 스리 열어라. 뭐야? 어떻게 해석해요? 나, 군맨에 나, 군맨. 우리 머릿속에는 여기에 좋다고 말한다면 강호, 싫다고 말한다면 속세야. 나는 알기 슬히 열어. 요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슬히. 어떤 느낌이 드는 건지 모르겠으면 여기 봐. 뭐니? 슬거나 즐겁거나, 그건 뭐겠니, 이거는? 싫다, 또는 슬프다. 싫다야, 싫다. 뭐가 싫대? 인간의 벗이 싫대. 그럼 이건 인간의 벗이란 말은 뭔지 몰라도 세속적,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인간의 벗이 있든지 말든지 나는 그거 알게 관심 안 들린다. 그거 싫어. 인간의 벗에 대해서는. 자, 해석하는 연습하는 거야. 인간의 벗이 뭔데요? 몰라. 근데 나는 알기 싫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물 외에 법 없다고 말인가? 없단 말인가? 도대체? 나는? 근데 봤더니 뭐야? 알기 즐거워라.
내가 즐거워하는 것, 뭐? 인간의 물 외의 무엇이 나는 것. 그러면 물 외의 무엇은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화자는 군맨으로 적용해야 된다. 군맨이 즐거워하는 거라면 자연 속에서 삶이고, 강호의 삶이고, 군맨이 싫어하는 거라면 세속적인 삶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싫거나 앞에 거, 인간의 벗이 싫든, 내가 자연의 벗과 노는 게 즐겁든 간에, 그건 내 분순과 하노라. 이 분이 있었네, 아까. 그래서 몇 번? 제 6장의 선택지? 3번은 쥐면 되는 거고, 일단 여기서 포인트가, 아, 인간의 벗. 뭔지 몰라도 이거는 마이너스였네. 이거는 세속의 삶이겠네.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럼 똑같은 구조로, 이제 물 외의 벗. 이거는 플러스네. 이건 강호의 삶이겠네. 그럼 물 외가 자연이라는 거 알아야 되겠네. 그럼 물은 세속이네. 물 바깥의 벗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 9장을 물었나? 9장. 9장. 9장 물은 거 맞니? 도평택 기관거 할제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말도 읽기도 어렵네. 도평택 기관거 할제와. 태부 거래기 할제. 뭐뭐와. 뭘것 같니? 품성. 접속조사. 그럼 둘은 같아야 되지. 뭐뭐 할지, 뭐뭐 할지 같지. 그럼 고민하지 말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지. 한자 뭐라고 돼 있니? 도현명이 벼슬을 버리고 떠남. 벼슬을 버렸대. 그럼 얘 어디로 가는 거니? 잘하네. 그럼 다 때려치기가 뭐야? 자연의 삶, 강호를 선택했다는 거지. 아주 잘하고 있어. 대부 걸회귀 말도 어려워. 뭐라고 돼 있어? 고민하지 마. 한나라 태부 소강이 사직을 간청함. 사직은 뭐야? 사직서 내는 거, 사직서 내는 거. 저 사표 낼래요, 이거지. 지금 사표 좀 받아주세요. 관직 사표를 간청함. 사표 내고 어디 가려고? 그럼 됐네. 잘했네, 뭐지. 자, 한자 우리 무시하고 읽기. 보기를 기준으로 읽기. 그런 다음에 호연행색을. 호연행색은 없는데요. 그러면 X. 한자 모르면 X. 지금 하는 방법 천천히 이렇게 안 했으면 X를, 이건 알아야 되는데, 이거 하는 글은. 이거 모르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인생. 이거? 요 어쩌고저쩌고를 니 아니 부러워하리. 이건 뭐니? 서리법. 부러워한다 안 한다니. 그렇지, 부러워한다지. 그럼 부러움이란 말이야. 뭘 부러워하는 거야? X를 부러워하는 거야. 그럼 갑자기 무슨 걸 부러워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이 얘기는 독립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야? 자연으로 가는 거. 호연지기. 자연에서 호연지기의 그 행색이야. 자연으로 가고 싶은, 자연에서 뽐내는 그런 기운이야. 이런 한자 전혀 모르더라도 논리상, 얘네가 두 사람이 한 거, 자연으로 간 거에 대한 것들을 누가 아니 부러워하리. 그래서 이 중장은 뭐? 자연의 가치를 두는 거지, 자연의. 강호의 가치를 두는 거지, 세속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닌 거지. 이것도 해볼게. 알고도, 그럼 논리상 뭘 알고도? 자연 좋은 거, 자연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알고도 부지지. 그만둬야 할 때를 알지 못하니. 난 자연이 좋다는 거 알면서도 나는 지금 못 때려치고 있네, 관직을. 나도 몰라 하노라, 이 마음을. 갈등하는 거잖아. 이건 갈등. 아직도 갈등이지. 알고 있으면서. 그럼 여기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그럼 몰라도 부러워한다? 그럼 무조건 뭘 부러워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때려치고 자연해야지. 뉘안이 부러워하리. 화자도 부러워한다고 하면 화자가 부러워해야 될 대상은? 군맨이니까 여기서는 자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것조차 해석 안 해도 이 단어 때문에 그냥 부러워하는 거? 그러면 자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게 다음 몇 번? 그래, 뭐야? 자, 미안. 그래서 중장에는 속세의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를 언급함으로써 화자의 갈등이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뭐, 어쨌든 쉽게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오케이, 답은 그래서 거시기. 나머지는 안 봐도 되겠지. 그러면 또 푸는 방식이 33번 다음에 일단은 뭐로 넘어가야 돼? 가를 물었잖아? 그럼 가 묻는 거또 있니? 34번이 또 가를 묻잖아. 푸는 방법, 지금 고전 씨가 푸는 방법이야. 쉽게 푸는 방법. 그럼 일단은 지금처럼 33번에서
보기가 가였어. 그럼 우리 빨리 풀기 위해서 똑같이 34번이 가에 대해서 묻고 있어. 그럼 앞에서 말한 걸 논리 기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거는 뭘 묻더라도 일단은 뭐고 플러스는 자연이고 광어 마이너스는 뭐고 세속이고. 그럼 아까 나왔어. 봐봐. 절교와 우위인데 화자가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은 그럼 아까 보지 않았더라도 화자는 다시 무슨 맨? 금맨이 절교해야 되는 건 플러스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잖아.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는 뭐예요? 속세. 그럼 인간의 모습은 뭐가 되고? 속세. 아까 맞았네. 이렇게 된 거지. 화자는 붕우를 절교하자 하는 대상으로 같은 말이잖아. 아 붕우 알면 좋은데 붕우를 몰라요. 친한 친구. 버두자. 인간의 벗. 그러면 절교 대상이지. 나는 인간의 벗은 버리고 누구 어떤 벗? 아까? 자연의 벗이잖아. 그럼 이건 두 개 맞는 말이네. 이렇게. 그럼 화자는 백운과의 위우를 통해 무한 지락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위우를 모른다는 전제. 나는 니네 모른다는 전제. 백운과 위우를 통해 무한 지락. 여기 아는 단어 있니? 락 정도 하면 되는데 무슨 락이니 이게? 이 정도 알면 전 도시락밖에 모르는데 그럼 즐거울 락이라도 미안해 배고프니까 도시락밖에 모르는데 그럼 즐거울 락 정도만 알면 좋은 거지. 지금 내가 화자는 어디서 지고 와야 되는 거니? 자연. 그럼 화자가 백운과 위우한다는 말은 뭐 하겠네 무조건 그러면? 자연에서 논다는 얘기겠지 뭐야. 그럼 정확히 해석하면 백운은 구름, 운, 자연이잖아. 위우는 뭔지 몰라.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해볼게. 화자가 위우하고자 하는 구로는 그럼 여기가 위우가 자연과 논다는 얘기로 때려 맞출 수 있다면 이 구로도 뭐가 돼야 되는 거니? 자연 플러스가 돼야지. 우리 저기에 있는 구로 가면 그 가산 디지털 단지 그 이름이 구로인데 옛날 이름이. 그 도시가 아니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 구로는 참 미안해.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게 가산 디지털 단지가 구로였거든. 구로. 자, 그 구로 어쨌든 이 구로가 근데 그 구로가 아니고 뭔지 몰라도 화자가 여기 나와 있는 똑같이 위우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거 자연물과 논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거 구로는 물 외에 연하 족한 곳에 어떠한 장소에 있다. 그러면 화자가 놀자고 하는 곳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니? 얘는 이것도 자연이야. 자연이겠지. 모른 단어 나오다 아까 물레가 뭐라고 그랬니? 물레의 벗. 물레 자연이었잖아. 미리 말한다면 연하는 안개 노을. 자연 속에서 안개 노을에 족 만족하는 곳. 새 구로라는 또 자연물이 있나 보지. 5번 화자가 물 외의 벗과 위우하고자 하는 이유는 맞아. 이거는 물 외의 벗 자연과 위우. 그러면 3, 4, 5번을 봤을 때 위우라 이제 모른다는 전제를 해보는 거야. 모른다는 전제로 전혀. 그럼 위우라는 한자를 전혀 모르더라도 화자가 자연 속에서 하려고 하는 게 위우구나. 이렇게 이거란 말이야.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위우는 좋아야 되는 거지. 위우는 한자로 이거야. 할, 위, 벗, 우. 벗 삼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화자가 벗 삼고 싶은 것은 자연이 돼야 되는 거지. 됐지? 그런데 이걸 모르겠어. 유정코 무심?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5번부터 확인을 하러 갈 것이고 나머지도 우리가 한번 해석을 다 해볼게. 자, 이 문제를 잘 낸 게 어떻게 냈는지 한번 보란 말이야.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고 있어. 지금 요걸 냈는데 잘 봐봐. 자, 유정코 무심할 손 아마도 풍진 붕우. 붕우는 뭐래니? 마이너스라 세속이라 했지만. 그러면 요 유정 무심 해석하려 들지 말고 지금 아까 세속이라고 말했으니까 이것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오케이. 마이너스 세속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시험 문제 어떻게 했는지 잘 봐. 잘 냈어? 무심코 유정할 손 아마도 강호 구로 나왔네. 강호 있는 구로는 뭐야? 플러스 자연물일 거야. 그러면 무심 유정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이게 자연물에서 플러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선택지는 어떻게 냈니? 바꿔냈지. 아주 잘 냈어. 이렇게. 이게 뭘 잘 냈다고 하냐면
이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안 개선 안 돼. 물 외의 벗. 그럼 물 외의 벗. 물 외의 벗은 아까 말한 구로. 그러면 물 외의 벗은 선택지로 왔더니 구로. 물 외의 벗은 무심코 유정이 돼야지. 무심 유정.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요 자리에 구로가 들어갈 자리에 물 외의 벗으로 바꿔냈으니까 맞춰봐라. 이렇게 바꿔서 낸 거지. 요거를. 옛날 같으면 그대로 이 단어가 차는 건데 그게 아니고 구로 대신 물의 벗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럼 물의 벗은 무심 유정이 돼야 된다. 그런데 뭐로 바꿨어, 이거를? 유정, 무정으로 바꿨다. 해석하려 들지 말라는 거지. 그럼 이건 무조건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이건 마이너스네. 이건 플러스인데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지. 됐니? 그 답이 몇 번? 5번. 굉장히 잘낸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도 이시 한번 해석을 한번 우리가 해볼게. 고전시 해석. 해석하는 연습. 지금 머릿속에 그냥 자연 플러스 쇠속은 마이너스는 걸 가지고 이제 접근하면 되는 거지. 자, 문장을 하자 하니 인생 식자 우한시오라고 돼 있네. 알려줬네, 뭐. 사람은 글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근심이 시작된다. 그래서 공맹을 배우려 하니 공자 맹자를 배우려고 했더니 알려주네 또. 도약등천 불가급. 돈은 하늘로 오르는 것과 같아 미치기 어려움. 굉장히 공자 배우기 미치기 어려움이니까 공자 배우기 어렵다. 그러면 공자 배우는 건 뭐니? 이거 벼슬 가는 건데 뭐라고 하면 돼 여기서는? 아 그래 속세로 나아가는 그렇게 하면 돼. 속세. 와 봐. 이내 몸 하자. 쓸데 없으니 이거 이제 깨우치지 못하니 성대농포 태평성대 농사를 지키다. 이건 뭐하고 하면 되는 거니? 그럼 이거는 자연 강호에서 그냥 난 살리라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지. 뭐안 되니까 난 세속 갈 능력 안 되니까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그 다음 홍진절교하고 이제 나왔네. 홍진절교. 그럼 절교해야 되는 홍진은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그럼 이건 세속 이렇게 하면 되지. 속세. 홍진 뜻 알 필요 없지. 붉은 먼지야.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 그렇지? 하고 백운우로 위우하야. 아까 위우 벗삼는 거네. 그럼 백운은 플러스 자연물이네. 이렇게 된 거지. 녹수청산에 시름 없이 늙어간다. 시름이 없는 거니까 녹수청산은 자연 플러스네. 자연 속세의 자연 속의 삶이네. 이 가운데 무한 지락 이 정도는 알려라. 이제 나오면 이제 즐거움이 끝이 없는 거지. 을 헌사할까 두려워라. 즐거움의 끝 이때 두렵다는 건 마이너스가 아니야. 너무 즐거워서 정신 없을까 봐 걱정이라는 얘기야. 이건 역으로 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나쁜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자연에서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어렵지. 머릿속에 자연 플러스라는 말을 전제를 밀고 나가야 이게 해석이 되거든. 아까 말했지? 인간의 법 어쩌고저쩌고. 이거 했지? 했지? 아 요거 아니네. 자, 봐. 어쩌고저쩌고. 다시 해볼게. 유정하고 무심한 것은 아마도 풍진, 바람, 먼지 같은 붕우, 새속의 친구들이요. 무심하지만 유정한 것은 아마도 강호에 있는 구로다. 이렇게. 구로는 이제 뭐 기러기, 갈매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야 작비금시를 깨달은 거 하노라. 작비금시가 뭐래요? 알려주잖아. 어제는 그러고 지금은 옳다. 그럼 어제는 뭐고? 속세의 삶이고. 오늘은 뭐고? 사연 너무 쉽네. 그럼 이 문장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놀리니까. 앞문장은 뭐고? 어제. 그럼 이건 뭐고? 오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강호의 삶. 되지? 한자가 필요 없잖아. 한자 뜻이. 우리 한자 고 무시하고 보길 기준으로 빠르게 해석하라. 이걸 연습하는 거지. 자, 인간의 풍우 다하니. 풍우 알면 좋은데 어쨌든 풍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 앞에 이게 인간의 풍우니까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마이너스네. 세속이잖아. 인간의 법. 풍우가 많으니 잘 봐. 무슨 무슨은 무슨 일이야? 무슨 일로 뭐
무드요. 머문다 안 머문다. 난 똑같아. 인간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 마이너스인데 내가 거기 왜 머물러? 이런 얘기잖아. 물 외에 여나 족하니. 그럼 계속 대굴 이러고 있지. 인간 물에 나 무조건 뭐야? 대비 계속 대비 대굴 이러면서 자 연. 그럼 물은 어디야? 물 바깥이기 때문에 세속이고 연하 안개 노을에 난 만족한다. 안개 노을 좋아서 생긴 병은 뭐니? 몰라도 되지만 내신용 연하 고질. 처음 듣니? 좋아 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안 물어. 다음에 병은 뭐 연하 고질 뭐 에이즈 뭐 암 이런 거 안 물으니까. 오케이. 족하니 무슨 일로 내가 아니 가리 간다 안 간다야. 간다 뭐뭐 하리 서리뽀. 내가 이렇게 좋은데 왜 안 가? 자연을 이런 얘기잖아. 이제는 가려고 정했으니 어디로? 자연을 가기로 정했으니 일능 개화 이거 뜻풀이 없어도 이거 좋을까 나쁠까? 좋은 거지. 자연 가기로 정했는데 하루 종일 흥겹다 이런 뜻이거든. 흥의 개화 하나. 그러면 해석하는 연습 해봤고 고전시가 됐지? 그럼 이제 같이 나온 36번 보기 수필을 봐. 우리 고전시가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고전시가 가랑 수필 나가 합쳐졌어. 얘네 왜 합쳐진 거니? 공통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지. 공통의 요소. 그럼 아까 고전시가 가의 색심이 뭐니? 나 자연에서 무역하리라. 그럼 안 봐도 여기는 뭐겠니? 무역이야. 여기도. 욕심 없이 살이라. 자, 우리 이론에서 많이 했어. 이게 딱 보다 보니까 하자는 다시 무슨 맨? 굉장히 중요해. 굿맨이야. 굿맨이 게으른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플러스가 돼야 돼. 굿맨이 게으른 이유가 뭘까? 뭐 하느라 게으르니 지금? 자연에 즐기느라. 다시 말한다면 나는 세속의 부귀 영화를 쫓는 거에는 게을러 이런 얘기잖아. 이거 쫓는 거 게을러. 난 무역으로 사는 거지 그러면. 권력 명예 안 쫓아나 그 게을러 이런 얘기잖아. 오케이? 이런 거 아직 모르겠어. 이거 기본이잖아. 기본 이거. 그래서 자 봐. 역시 수필이든 뭐든 복이 있으면 잘 보면 되는 거지. 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용해서 필자는 나와 게으름 귀신의 대화라는 구조를 활용하여 게으름에 대한 사색의 결과를 담아내고 있다. 그럼 이 구조가 나와 게으름이 서로 대화를 나누네. 토킹 어바웃 하고 있어 지금. 그치? 그래서 내가 사색해놓은 결과 필자는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어서 게으름 양면성이 있어. 그 양면성이 바로 뭐냐면 부정적인 측면하고 이걸 통해서 경계하고 하나는 게으름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이걸 통해서 뭐하고 세태를 비판하고. 그럼 일단 니네 머릿속에 다 때려치고 화자는 군민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화자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니? 오히려 게으른 게 긍정이다. 그래서 게으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비판한다. 무엇에 게으르지 못한? 권력 부를 쫓는 거에 게으르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한다. 뻔히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봐봐. 그러면 요거 이제 1, 2, 3, 4, 5번 잘 냈어. 이 문제는. 이거는 2, 3, 4, 5의 선택지 논리적 범주가 보여야 돼. 이거 못 찾은 문제가 있어. 지문 안 가도 바로 풀어야 될 문제거든. 다시 한번 봐봐. 2, 3, 4, 5.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어요? 있어. 자, 예전에 내가 요거 잘 봐봐. 예전에 3년 전, 4년 전에 국어 시험 중에 뭐 풀벌레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시 있잖아. 거기도 논리적으로 이거 냈잖아. 그것도 냈고 옛날에 우리 기출문제 또 보면 구두에 관한 보기 하이데거의 구두에 관한 것도 있고. 무슨 소리냐고. 이게 같은 거예요? 잘 봐. 우리 현대시에서 보면 이게 있었단 말이야. 내가 방 안에서 화자가 나가 TV를 보고 있는 바람에 밖에 있는 이건 아니야. 밖에 있는 풀벌레 소리를 못 들었잖아. 이 시 기억나니? 수능시험? 안 나니? 안 나도 상관없어. 풀벌레 소리를 못 들었어.
그래서 이제 TV를 끄니 이제 풀벌레 소리가 들려. 안 들렸는데 이제는 들려. 이런 관계였는데,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이 구조였어. 나와 풀벌레의 관계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번, 정확히 모르지만 5번 이거였단 말이야. 요 밖에 풀벌레, 내 TV 소리 때문에 밖에 큰 풀벌레랑 작은 풀벌레가 서로 토킹 어바웃 못한다. 이게 답이 5번이야. 근데 그 당시에 오답률 높았어. 무슨 소리냐면 이 범주가 다르잖아. 이 범주는 이것과 나와 풀벌레의 관계 사이에 있는 TV 이거였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범주가 풀벌레끼리의 범주로 바뀌었잖아. 그리고 니네가 많이 틀린 것 중에 현대 시또몇년 전에 나온 거 보면은 보기에 하이데거의 시에서 구두를 이야기하면서 구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거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정답 찾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1번부터 4번까지는 그 표면적인 구두, 이 구두 자체가 수단 또는 구두 그 자체의 쓰임 이걸 말했는데 5번만 구두, 그걸 통해 얻어지는 고향의 의미, 그리움. 이게 답이었거든. 근데 이런 걸못 맞춰, 애들이. 이거는 구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를 보면 떠오르는 그들의 내적인 감정이나 정서지 이 자체가 아니잖아. 이거 똑같은 건데. 이거 똑같은 거라고요? 안 보이니? 안경 하나 더 써. 뒤에다 하나 쓰고 옆에다 하나 쓰고. 몇개 써, 몇개 좀. 아니면 저 요즘 루테인 좋은, 단백질 좋은, 눈에 좋은 거 있던데 좀. 나도 좀 먹고 있는데 잘안 보여서. 그럼 먹어. 봐봐, 여기 지금. 나가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게으름을 피움으로써 나는 이걸 하지 않는 마이너스 결, 과를 초래했어. 이거는 게으름의 패단, 부정적 속성이야. 이렇게. 4번. 나가 4번 후보는 완전히 똑같잖아. 이거 고른 사람들은 없겠지. 나가 게으름 덕분에 무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긍정적 측면. 잘 봐. 2번. 내가 게을렀기 때문에 생긴 마이너스 결과. 이게 부정적 측면. 양면성 중에. 잘 보란 말이야. 4번. 게으름 때문에 얻어진 플러스 결과 긍정. 봤더니 핵심. 이제 가하고 똑같네. 물욕, 물질적인 욕심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얻었네. 5번. 똑같이. 나가 게으름 덕분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걱정 없이 살수 있다는 귀신을 말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 다투는 사람들. 그럼 내가 뭐야? 나는 지금 이익을 위해서 다투지 않는다라는 플러스 결과. 똑같은 말이잖아. 4번, 5번. 물욕, 욕심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긍정의 결과잖아. 이걸 통해서 추가 세태를 비판하는 것까지 갔지. 이건 완전히 똑같은 말이지. 그럼 2, 4, 5가 같은 건 뭐야? 게으름으로 인해 생긴 결과들의 양면성. 2번은 봐. 나가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 야, 게으름 너 선택지 3번. 이게 안 보이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3번은 화자인 나가 게으름한테 야, 너왜 멋대로 하냐? 얘 성질 자체를 얘기하는 네 성질이 멋대로 하는 성질이네. 넌 나빠. 마이너스야, 너 이렇게. 근데 또 내가 그 게으름이 자신의 우물이야. 그 게으름이 내 거야라고 다시 수용하고 있네. 그럼 내 거, 이거 내 거야라고 좋다는 말도 없고 이 게으름 나빠. 부정적인 거야. 그러면 이거 긍정 부정도 아니고 또 범주가 나가 게으름을 대하는 태도의 양면성이지. 너이 게으름을 게을러 라고 부정적으로 대하다가 에이 그래 게으름 그건 내 건데 뭐 수용해야지 뭐. 게으름을 대하는 태도의 양면성. 게으름 자체의 양면성도 아니고 또 다른 건이 게으름 자체를 말하는 거지 게으름으로 인해서 생긴 부정 긍정의 결과적 측면에서의 양면성이 아니잖아. 여러모로 얘는 틀렸지, 범주가. 그럼 그냥 안 가도 2번, 3번 나와야 되는 거지.
일본은 얘기할 거 없고 나와 귀신에게 서로 토킹 어바웃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걸 보는 거지. 이런 이걸 봐야 돼. 그럼 빨리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그 다음에 35번에 기억, 니은. 아까 기억은 뭐랬니? 뭘 깨달았다니? 내가 뭐, 뭘 했다는 것을. 자연 선택한 게 정말 잘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게 기억이었고. 니은 봐봐, 그러면. 니은도 앞뒤를 보면 돼. 다 읽을 필요 없어. 시간 없어. 이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 잘못을 고칠 터이니 그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게으름은 그제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 그대가 게으름이잖아. 게으름과 함께 살고 싶다. 이 말은 난 이제 게으르겠다 이런 얘기지. 그럼 논리가 다시 미은은 화자는 게으름을 선택한 거지. 왜? 아까 먼저 문제 봤잖아. 보기에서 게으름의 플러스 긍정적인 측면이 뭐라서 난 욕심내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나는 게으름을 선택하는 거지. 이 얘기잖아. 잘 봐. 그러면 앞으로 나의 잘못을 고치겠다. 고치다. 내 잘못은 뭐야? 고쳐야 게으르게 사는 거지. 고치게 되면 그때. 그럼 구조를 봐봐. 구조. 잘못을 나의 잘못을 고치다. 그랬을 때가 이콜 게으름이라는 결과를 내야 돼. 그럼 어떤 잘못을 고쳐야 되는 거야? 게으름이 뭐하다는 것을, 게으름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쳐야 게으름이 좋은 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게으름을 나쁘다고 생각한 것을 고치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동의어가 이거지. 나는 반성의 태도를 고친다. 내가 뭘 반성했니? 이 말, 이게 반성의 태도가 돼야 되는. 그대로 매칭시켜. 반성의 태도를 고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반성의 태도란 난 그동안 뭐야? 내가 게을렀던 것을 반성했던 것을 고친 거지. 야, 나 그동안 게을렀는데 반성할래. 이 말은 더 이상 게으르지 않을래. 게으르지 않을래를 다시 고치면 게을를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통점 문제는 제일 나중에 풀라고 그랬어. 이거는 0.5초 만에 끝내야지. 0.5초 만에.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잘 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한 2분 안에 끝냈어야 될 문제라는 거야. 거의 가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었거든. 여기서 딱 보는 건 대조가 바로 보여야지. 다시 한번 공통점은 제일 나중에 풀라고 그랬어. 근데 앞에서 가에서 뭐? 가에서 분명히 자연과 강호와 뭐의 대립? 새 속의 대립이었고, 나에서는 뭐? 게으름의 양면성이라며 긍정과 부정이었잖아. 그럼 읽지 않아도 그냥 답 1번 바로 치고 가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고존 씨가 문제 굉장히 잘 냈는데 우린 고존 씨가 얼마나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케이?